제 얼굴을 매일매일 보시잖아요. 근데 보시면서 넌 약간 묽게, 귀여운 묽게 닮았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 약간 고양이, 강아지 이런 동물들 말고 물개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물개 귀엽지 않아요? 아니요? 귀여워요. 물개 너무 귀여워. 저 궁금한 거 있었어요. 라이브 방송을 하면 몇 시가 좋으세요? 아 좋아. 10시. 10시? 10시. 맞아, 딱 10시까지 좋아. 아니면 10시부터? 10시부터. 10시 시작? 응. 오. 팬서가 있는 날에? 근데 그건 안 되나? 그 영상 있었어.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런데. 그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다 피곤하시고 막 다음날 출근하셔야 될 수도 있고 막 하니까 그날에 다 보다가 잠드실 것 같아요. 그니까요. 팬싸를 빨리 하면 팬싸 맞아요. 팬싸를 빨리 듣고 계시죠? 한강 라이브 너무 좋은데요? 아 진짜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아니요 차에서 그 팬싸 오는 길 좋다. 괜찮다. 얘들아, 방금 노래 축하해. 예! 감사합니다. 다 들으셨나요? 보셨나요? 네. 근데 제가 어떤 그 향수 추천 해달라 하셔서 사실 살짝 스포를 클린 향수를 추천해드렸었는데 여기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 진짜 좋아요 향. 약간 어떤 향 더 추천해? 풀코튼. 풀코튼 진짜 좋아. 메인이라는 향이 있는데 그게 진짜 약간 갓 씻고 나오는 느낌. 제가 진짜 엄청 많이 요즘 쓰고 있는 향이에요. 메인. 그리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도 나왔어요. 포토이즘. 맞아. 제나 그 마지막 그거 뭐야? 이거. 마지막 안는 코드 있어. 안는 거. 너무 귀여워. 걔네랑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계시면 돼요. 오케이. 저희 이거 진짜 입이 간질간질거려가지고 너무 못 참는 스타일이라 저희. 포토이즘도 그렇고 계속 너무 말하고 싶었어. 못 참아가지고 저희 이거 계속 이렇게 말할까 말까. 누구 참고 있는 거 있어? 네? 참고 있는 거 있어? 참고 있는 거요? 5천 개 있어요 여러분. 5천 개 있어요 진짜. 기대하셔도 좋다고 말하고 싶어요. 오케이 오케이. 각자 만든 향이 있어요? 그건 비밀. 비밀. 오케이. 비밀. 오케이. 비밀. 비밀로. 그 포토이즘 멤버 서로서 찍을 거야? 근데 나오면 찍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저희끼리. 아 나오면 우리끼리 그 한 사람 안에 다섯 명 다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되나? 이렇게 좀 힘들겠지만 예 네, 조금 더 이렇게 날씬해져가지고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붙으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귀엽다. 근데 여러분들 보통 퇴근하고 뭐 하시나요? 했어. 했어. 맞아요. 맞네요. 운동하는 거. 운동? 운동해요? 퇴근하고? 해야 되니까. 진짜요? 살 빠지겠는데요? 잘 드셔야 돼요. 뭐야? 귀엽네? 귀엽네요? 너무너무 귀엽네요. 뭐야? 잘 어울려. 귀여워. 아니 너무 따뜻해. 귀여워. 아니 안 빠져요. 그리고
그리고 저희 챌린지 찍은 것도 많이 보셨어요? 네. 네, 많이 봤어요. 보셨어요? 네, 잘 봤어요. 아, 진짜요? 메이 바지까지 입고. 바지? 메이 바지. 맞아요. 아, 메이 제가 원래 제가 영파씨 선배님들 그 약간 힙함을 따라가고 싶어서 사복으로 힙한 옷을 준비해 갔는데 저희 의상이 엄청 다 잘 꾸며주셔서 갈아입을 시간이 촉박해서 위에는 갈아입지 못하고 바지만 갈아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 많았는데 뒤에까지 이렇게 쪼매고 최대한 힙하게 찍었습니다. 아, 옆에서 진짜 애기 같아요. 아니, 근데, 아, 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영파씨 선배님들께서 원래 키가 되게 크신데, 맞아. 저는 원래 키가 작단 말이에요. 근데, 신발을 엄청 되게, 딱 의상 신발을 멋있는 거 신으셨는데, 저는 사복으로 갈아입다 보니까, 제 신발을 신었단 말이죠.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 어깨가 여기 계신데요. 약간 충격을 너무 와. 이렇게 자기가 말한 척이 있지. 네? 맞는데. 재나야 봐봐. 어? 귀여워. 좀 이렇게. 어, 그렇게 그렇게. 나 한번 보여드려 챌린지. 약간 조금 살살. 힙합. 예. 근데 전날부터 메이가 되게 열심히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갔거든요. 재밌었나 봐요. 네. 저도 래퍼. 래퍼인데 갑자기 래퍼. 저랑 제마도 이제 캔디샵 사랑이랑 수이랑 같이 챌린지를 찍어봤는데 보셨어요? 네. 오랜만에 만나서 어땠어요? 맞아요. 야, 이거 진짜 야,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사랑이랑 수이랑 이제 오늘 현이 언니까지 봤는데 이제 너무 반가운 거예요. 원래 서로 아, 같이 데뷔했으면 좋겠다. 진짜 꼭 데뷔하자 이렇게 했었던 같이 연습했었던 동생들, 언니들이 이렇게 몇 년 지나고 나서 같은 음악 방송에서 이렇게 다른 팀에서 이렇게 같이 데뷔를 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계속 얘기했어요. 너무 반갑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챌린지도 제가 언니 찍어줘요 하면서 받고 그래서 제나랑 저랑 리브랑 한림 다니는데 사랑이랑 수희도 한림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자주 얘기하고 하니까 이제 챌린지 찍을 때도 야 한 번만 찍어줘 그래서 같이 찍게 됐어요. 그래서 아 당연하죠 이러면서 진짜 잘 찍어줬어요. 제나 너무 졸리게 보여. 졸리신가요? 아, 그리고 그것도 궁금했어요. 라이브 때 저희가 주제를 딱 정하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저희끼리 게임하는 것도 재밌는 게임하는 것도 하면서 하고 싶고 또 아니면 추천 먹방 듣고 계시죠? 먹방이요 저 이거 어쩔 수 없다 그쵸? 아 진짜 이거 말을 했으니까 제철 음식 어쩔 수 없다 듣고 계시죠? 계시죠? 저희 너무 잘 먹어서 도망가실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진짜 도망가. 리센느 애기들아 그만 먹어. 아니야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괜찮아.
아, 전 진짜 뭔가 신선한 것 같아요, 먹방. 먹방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진짜 완전 딱 진짜 먹방을 위해서 트는 거야. 어. 한 명씩 책상 딱딱 해놓고 메뉴 다 내게 해놓고. 많이 또 보여주세요, 많이 또. 많이 또. ASMR 아무도 못할 것 같아요. 상상했어. 진짜 저희 너무 싫을 것 같아 서로가. 근데 아무도 못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하다 좀 그냥 얘기하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바로 얘기해버릴 것 같아요. 귀엽니? ASMR 해보고 싶어. ASMR? 뭐 먹고 싶어? ASMR 하는 거. 원희 언니 괴롭히기. 아, 괴롭히기. 저 생일 라이브 혼자 하고 싶어요. 해야 되죠. 제 소원이었어요. 사진 봐주실 거예요? 아빠